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Q&A 요청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동안은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좀 무서워서, 이런 불특정 다수가 많이 많이 모여있고, 악플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제 모든 것을 좀 노출시키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Q&A를 안한걸 조금은 후회를 했던 게 저희 구독자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좀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해서 조금은 후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확실히 옛날보다 멘탈도 단단해졌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Q&A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약속을 한 적도 있긴 한데, 10만 기념으로 Q&A를 할 생각이다라고 옛날부터 말해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만이 된 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10만 초반대니까 10만 기념은 Q&A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맨날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에 저는 이렇게 항상 재밌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또 하나, 구독자 애칭도 오늘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Q&A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벤트도 따로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Q&A 먼저 시작해볼게요. Q&A 질문은 이렇게 인스타 무물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참고해서 질문이 가장 많았던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대한 다 답변 드리려고 질문지를 가져왔어요. 먼저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나이. 제가 막 나이로 속이거나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댓글이나 가끔 예전에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 활동할 때 간간이 티를 조금 내긴 했어요. 티를 냈다기보단 굳이 숨기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저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 29세고 한국 나이로 30살. 계란 한 판이에요. 첫 Q&A를 어쩌다 보니까 30살에 해버렸네요. 그리고 또 은근히 되게 질문이 많았던 게 대학교 어디신가요? 이러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제 고향인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전공은 회화학과, 순수미술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전공이 순수미술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예전에 미술 전공으로 계속 밀고 가서 회화 작가를 꿈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학을 해야지 하고 유학 준비를 조금 겉핥기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하다 보니까 약간 나랑은 이 길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작가 성향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관심이 있었던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야겠다 하고 미용학원을 가서 자격증을 땄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살롱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현장 일을 몇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너무 아깝다. 너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해라 늦기 전에 하면서 막 입김을 넣으셨었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아, 막 유튜브 해라, 유튜브 해봐라.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처럼 막제 유튜버, 얘 유튜버 이러면서 유튜버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점점 떠오르기 막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가. 인스타 스타라는 말이 딱 나오기 시작한 그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때 유튜브는 살짝 뭔가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춰서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뷰티 인플루언서로 어떻게 잘 돼가지고 그럼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해서 유튜버로 바로 또 시작하게 됐죠. 정말 운이 좋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뷰티 유튜브라는 걸막 빨리 시작하고 본업으로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했으면 잘 했을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하는데 지금 제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일이 전업 유튜버냐, 따로 무슨 직업이 있느냐 하고 질문도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은 전업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형에 관한 질문들도 되게 많이 주셨는데 특히 제가 최근에는 쌍수를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쌍수에 대한 문의들이 되게 되게 많은데 이건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의료법 문제로 댓글로도 절대 알려드릴 수 없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어떠한 그런 힌트가 될수 있는 티를 낼 수도 없고
인스타 DM으로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지인들한테도 막 추천을 해주고 있긴 한데 똑같이 고민이신 구독자분들도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조금 웃기지만 혹시나 길에서 만약에 저를 마주친다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소소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강남역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했어요. 좀 많이 유명한 곳이라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다가 분명히 상담 리스트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쌍꺼풀을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했는지 궁금해 하셔서 저는 매몰법으로 진행을 했고 앞에 살짝 위트임이라고 하죠. 여기 살짝 이렇게 살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는데 남들은 잘 모르는 미세한 부분이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눈도 클로즈업을 많이 하고 제 얼굴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위트임을 절개를 해서 꾸미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요 작은 콤플렉스는 개선이 돼서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또눈 외에 다른 거 성형하신 것도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중간에 한 2년 됐나 이제? 2년 전쯤에 코를 했었어요, 살짝. 좀큰 변화는 없게 아주 살짝만 해가지고 코에 대한 댓글은 처음에 붓기 있을 때 말고는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 과거 영상들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지긴 했거든요. 특히 약간 이렇게 대각선 각도? 아무튼 코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굳이 과거 사진은 막 이렇게 비교해서 띄우고 싶진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옛날 영상 봐주세요. 확실히 조금 앳된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시술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추천하는 시술과 비추천하는 시술 이런 질문이 꽤 있었어요. 제가 일단 시술 자체는 막 엄청 많이 받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행했던 거는 한 번씩 받아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입모드를 받고 있어요. 입모드랑 슈링크도 살짝 이렇게 세트로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2회차까지 받았고 3회차를 이제 곧 받으러 가거든요. 그거까지 받아보고 한번 결과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입모드가 유행을 많이 안 했을 때 그때 처음 받아봤었는데 그때는 조금 부작용이 심했었거든요. 볼펜이랑 얼굴에 땅콩형 느낌으로 강조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입모드는 받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제 친구들이 입모드 효과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저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얼굴 윤곽주사 같은 그런 지방을 좀 없애주는 주사 시술을 받았었는데 제가 작년에 얼굴형 관리법이라고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제 얼굴형이 많이 예뻐졌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던 시술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헤어 관련된 질문도 은근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데기 하는 방법이나 헤어 스타일링 하는 연출법 이런 거 영상을 찍어주실 계획이 있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정말 저는 별게 없고 거의 전문가처럼 막 예쁘게 한게 아니라 야매 헤어 연출 잘 모르겠어요. 좋아해 주실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남친 유무와 남친을 어디서 만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있고요. 만난 지는 한 5, 6개월 정도 지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냐면 원래 친구 소개로 알던 사이였는데 5, 6개월 전에 급격하게 가까워져가지고 되게 잘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뭔가 부끄럽군. 그리고 몸매 관리법이랑 다이어트 비법 이런 것도 알려달라고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막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막 해본 적또 없기도 했고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계속 먹고 있는 건 홀라마키노라는 보조제랑 제가 바로 어젠가 그저께 샀는데 디트 3일이라는 곳에서 피치 맛 무슨 알약이랑 효소 같은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 이거 외에는 제가 막 식단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해서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이어트 보조제들을 지금 한번 먹고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들께 또 당연히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몸매뿐만이 아니라 내적 관리법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저는 겉모습이 조금 제 마음에 들어야 내적으로도 좀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멘탈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자주 우울감에 빠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또 그럴 때는
남한테 듣는 그런 사소한 말도 되게 상처가 되고 그래요.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나 혼자 이렇게 좀 무너지고 그러면 완전 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건 무조건 내 손해다 하고 딱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상형 질문도 있었는데요. 딱히 막 구체적인 이상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 제 취향으로 끌리는 외모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정확히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일단 좀 얼굴 뼈가 이렇게 광대가 좀 없는 얼굴. 매끈한 얼굴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얼굴 선을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딱히 공통적인 특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고, 내적인 부분은 살짝 좀 착한 사람. 저는 예전에 진짜 완전 학생 때는 나쁜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쁜 남자가 너무 싫고 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좀 멘탈 강한 사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좀 밝은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제 MBTI는 예전에 막 ESTP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ISFP나 ISTP 쪽이 제가 아닐까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별로 MBTI를 막 엄청나게 이게 내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 최애 영상도 물어봐 주셨는데, 대문 영상에 이렇게 딱 설정해둔 게 있어요. 제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제 채널 페이지에 오시면 볼수 있는 영상인데, 화장 연예진 장원영님 메이크업 영상이 아직은 제 최애라서 거기에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좋아가지고 막다 보여주고 싶고 이런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 영상을 잘안 봐요. 보기가 싫어가지고. 브이로그, 그나마 브이로그를 좀 내가 보긴 하는데 약간 뷰티 콘텐츠는 예쁜 척하고 막 그런 게꼴 보기가 싫고, 특히 쌩얼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즐겨 구매하는 쇼핑몰, 최애 쇼핑몰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페이노어 플레저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진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리여리하면서 살짝 섹시한 느낌도 주고, 엄청 말라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살이 이렇게 좀 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도 사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라에서도 옷을 진짜 많이 사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냥 막 특정 브랜드는 없고 W 컨셉이나 지그재그에서 예쁜 거 있으면 막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W 컨셉도 지금 VVIP인가 VIP인가 그럴 거예요. 항상 유지 중이랍니다. 그리고 팬미팅 계획 있냐는 질문도 꾸준히 계속 있었는데, 팬미팅은 제가 막 열어가지고 할 정도로 많이 올것 같지가 않아요. 규모가 작던 간에 어쨌든 어디를 대관을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기엔 아직은 제가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회가 된다면 팬미팅보다는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가 기획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구독자를 만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알바를 해본 적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알바는 살면서 예전에 20살 초중반 때 육회집에서 한달 동안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건 알바를 했다고도 할 수가 없죠. 거의 손님도 진짜 없었고, 좀그 육회집이 망해가지고 한 달밖에 일을 못하고 끝났거든요. 좀 쉽게 일하려고 갔던 곳인데 너무 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페스티벌 알바를 했었어요. 단기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이틀 동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바로 알바구나 하고 제가 깨달은 계기였는데, 근데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는데 좀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막 거기서 술도 마시면서 일할 수도 있고, 어쨌든 페스티벌이니까 막 흥도 나고, 끝나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아직도 그때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취하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2년 좀더 전에 처음으로 첫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집이 거의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지금 잘 해결돼서 이사를 온 상태거든요. 지금은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애 렌즈, 요즘 제가 아무리 다른 걸 꼈다가 이거 예쁘다 해도 제일 제가 딱 봤을 때내 자신이 예뻐 보이고 하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게 오렌즈 무드나잇 그레이예요. 원데이 렌즈. 저는 거의 원데이 렌즈만 착용하거든요. 영상 촬영할 때 말고는.
이게 저는 가장 저를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핫팟 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올리브 컬러.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예전부터 저의 또 최애 렌즈였던 렌즈타운 라일리 로즈, 로즈 컬러. 이것도 원데이고, 이건 언제 착용해도 되게 엄청 무난하면서 살짝 핑크빛이 있으니까 오묘하기도 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가 일단 최애 렌즈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예쁜 렌즈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제일 많이 찾게 되는 렌즈는 요것들. 그리고 제가 셀카 어플을 뭐 사용하는지, 셀카 찍는 팁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각자 잘 나오는 각도가 있잖아요. 저는 살짝 위로 이렇게 들고, 대각선, 왼쪽이 저는 얼굴이 잘 나오거든요. 왼쪽 얼굴이 예뻐서. 왼쪽으로 딱 찍고, 그다음에 보정. 또 보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일반 카메라로 많이 찍고, 어플은 되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정하는 어플은 제가 뷰티 플러스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이건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주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하거든요. 사진관 촬영도 될 정도. 진짜 잘 조져요, 제가. 이렇게 제가 아까 찍은 사진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기능이 되게 많아요. 메이크업 하는 것도 있고, 얼굴 좀 강조해주는 것도 있고, 3D 조명이라고 해서 얼굴 조명을 더 이렇게 탁 환하게 조명 킨 듯이 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꽤 좋아서 지금 이건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필름 감성에 또 빠져가지고, 필름 어플을 두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료 결제도 했어요, 이거 두개 다. 필름화를 그래도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후레쉬 감성도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실내에 있을 때나 좀 어두운 데서 후레쉬 후면으로 탁 터트려가지고 찍으면 되게 감성 있거든요. 여기에 필름화, 필름 3 필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입히면 정말 정말 분위기 있게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최애 립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최애 립들 모아가지고 리뷰하는 영상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좋아하는 립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른 립은 웨이크 메이크. 저번에 윈터 메이크업 때 발랐던 틴트 두 개를 바른 건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평소에 즐겨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딱 아실 수 있거든요? 살짝 핑크핑크 하면서 음영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좀 엄청 투명한 메이크업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얼굴을 좀 많이 사기칠 수 있는, 많이 변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음영감 어느 정도 빡빡 들어가고, 최근에 되게 예쁜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많이 찍었거든요. 얼른 그것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친한 유튜버가 있는지도 좀 물어봐 주셨는데, 유튜버 친구.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래도 좀 친하다고 할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노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누구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어? 얘 나랑 친했나?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팔로워 목록, 팔로잉 목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매하네. 이렇게 다한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린 것 같고, 어느 정도 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셨던 게 있는데, 제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못 보셔서 질문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다음 Q&A가 있을 거예요. 이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두 번, 세 번은. 계속해서 Q&A 영상도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영상이나 추천 영상, 추천템 영상이 있으면 또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다 참고해서 컨텐츠를 짜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구독자 애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명, 제 이름 크리스탈, 김크리스탈이랑 연관됐으면 더 좋겠고, 아니어도 괜찮지만, 좀 귀엽고 의미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제가 마음에 드는 구독자 애칭을 정해주시는 분께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구매한 뷰티 아이템들이랑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브랜드에서 받았던 선물들 중에 좋은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분 정도 뽑아서 제가 드릴 생각인데, 최종적인 구독자 애칭은 제가 나중에 인스타 스토리나 똑같이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제가 또이 구독자 애칭 같은 경우는 다시 공지를 따로 할게요.
저를 궁금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Q&A 영상을 찍게 되다니 뭔가 저도 신기한데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